내가 이런 요술 같은 거 싫어하는 거 알 텐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신지 대답을 꼭 들어야겠어. 잠자는 어머니, 공포의 전령이야. 깨어나서 당신의 것을 되찾으십시오. 깊은 어둠 속 달과 함께 일어나시고 미드나잇 선을 위한 길을 예비하시는 자야. 그 무자비한 시선으로 우리를 주시하며 눈을 뜨소서. 대단하군, 닥터. 다음번에 제모나 불러. 아니, 그냥 지금 널 써서 수고를 더는 게 낫겠어. 릴리스, 내 아가, 어디니 내 아가? 느껴져, 록센. 문제가 좀 생겼어. 무고한 희생자도 더 늘 거야. 불청객들은 너희 마법의 성으로 돌아가시지. 정확히는 생텀이야. 그리고 운명에 따르면 여기가 바로 소서러 슈프림이 있어야 할 곳이고. 운명한테 말해. 안 된다고. 이 비밀 소자를 만나자고 날 8,000km나 끌고 왔어? 웬 놈이지? 이쪽은 토니 스타크야. 좀 건방지지만 믿을만은 해. 아니 잠깐, 정말로 내가 누군지 몰라? 자니, 마법의 뼈대가 변하고 있어. 미드나잇 선의 예언이 가까워졌다고. 네 마지막 전쟁은 끔찍했었지.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이봐, 이해가 안 되나 본데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 2 더하기 2는 4가 아니고 모든 게 뒤죽박죽인 데다 닥터의 말까지 맞아떨어지고 있다니까. 내가 그딴 일 따위에 신경 쓸 사람처럼 보이나? 아니, 버블 듀스에서 놀 것처럼 보이기는 하네. 이봐, 지역이 우리 코앞까지 왔어. 네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 온 거라고. 아니, 틀렸어. 지역이 코앞이라고. 이미 왔어. 잘해보라고, 로봇맨. 아이언맨이야. 아, 그래, 알아들었겠지. 블레이즈가 그 귀중한 양피지를 들고 도망가다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최소한 VIP 티켓은 주고 가던가 괴물 몇 마리 정도 날려버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자니 브레이즈는 이미 희생할 만큼 했어. 시간만 지나면 분명 예전으로 돌아올 거야.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한 건 너였던 것 같은데. 좋아, 얼른 마무리하자. 내 나노중합체 섬유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아. 시작해볼까? 나쁘지 않아. 그렇다고 잘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될 거야. 잘 된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일에 중화기까지 꺼내게 만들래? 이게 괜찮겠지? 흥미로운 전술이군.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어.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 말이야. 그 슈트는 기술적으로는 경이롭지만 마법에는 비할 바가 못돼. 내가 직접 보여주지. 아, 겨뤄보기라도 하려고? 그럼 넌 더 징그러운 녀석을 맡아. 그러지. 이건 어때? 넌 릴리스에게 속은 거야. 그리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겠지.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봐야겠어. 사심이 들어간 건 아니야. 아니, 사실 조금 있어. 소서로 슈프림한테 현상금이라도 걸었나? 이제 주인은 끌었으니까 뭔가 방어막 같은 축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들어줄 순 있지. 여기선 방패가 되겠군. 팀워크 정신에 입각해서 이번만큼은 네 제안을 받아들이지. 참 고맙네. 너한텐 이게 좋을 것 같군. 큰 은혜를 입었군. 그게 네 비장의 무기는 아니겠지? 릴리스가 확실히 열정을 불어넣긴 했군. 아직 저놈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은 것 같군. 그럼 계속하지. 놈들이 열 좀 받았군. 혹시 괜찮은 주문 없어? 재미있군. 적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주문이다. 타이탄의 에로스가 사용하는 사이오닉 조작 능력 계열인군. 관심 없어. 방금 그분 대단했어.
안 될 거 없지. 아, 저거? 별거 아니야. 각오해. 나쁘지 않네. 에로스에 대해 고민할 시간에 큰 바위라도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 잠시 준비 좀. 너에게 길을 보여. 솔직히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었어. 도니, 감마 스파이크가 반복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매운 거 좀 적당히 먹으라고 했잖아. 위치는 웨스트 빌리지로 파악되고 있어. 정확히는 생텀이야. 완다! 우주의 위대한 마법사들이 만들어낸 공동 작업물을 그냥 배달 음식 마냥 던져놓다니. 불규칙해진 마법 극성들 때문에 첩원문이 망가지고 있어. 그러셔. 넌 괜찮아? 그래. 너는?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게. 캐롤? 네가 연락을 안 받더라고. 원래는 브루스가 오려고 했는데 대신 네가 와줬으니까 됐지 뭐. 아, 주택보험을 진작 들어놓을걸. 맥시모프 양, 포호 방음막을 시전해주겠어? 스티븐, 나도 싸울 거야. 이젠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럼 방음막을 활성화해서 그 말을 증명해봐. 그럼 우린 오지 못한 브루스 모까지 대신해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을 마음껏 부숴보자고. 어머니의 명으로! 아무 문제 없어. 굉장히 캐롤, 항상 들이받고 본다니까. 감만 보는 건 내 타입 아닌 거 알잖아. 게다가 엄청나게 높은 감마 수치를 감지했는데 위치는 여기야. 히드라 졸개들과 불길한 초록색 빛도 이걸 보면 설명이 되지. 맞아. 하지만 네가 정문을 사용하지 못한 건? 히어로 착지 에티켓에 대한 토론은 나쁜 놈들 쓰러뜨리고 하면 안 될까?